팀장님, 9,950에 끌었습니다. 9,950만 원. 그 뒤에 있는 거 싹 다 지워드리겠습니다. 50을 주겠다고? 아니요, 앞에 돼요. 100자리? 그 무슨 말이야? 950을 내겠다고? 뒷자리를 깨끗하게 지운 우리 팀 맵을, 강력한 그 맵을 함께 보시죠. 무슨 일이야 이게? 다 귀엽다. 아, 이 방이에요? 방색이? 아니. 오픈하우스? 분명히 서울에서 비한. 깜짝이야! 서울에서 비한. 깜짝이야! 타세요. 뭐야? 예. 아니, 내가 서울에서 분명히 비가 왔거든. 근데 갑자기 여기 도착하니까 해가 나는 거야. 아니, 어떻게 매번 비가 올 수가 있어? 비 온다, 비 와. 아니, 그럼 박나래 씨, 왜 이렇게 비를 몰고 다녀? 근데 비가 오면 이기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여기 도착하니까 해가 나는 거야. 해나! 예. 아,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저번에 의뢰 만났을 때 그 노래 아시죠? 그거 까먹으면 안 돼. 그게 제일 중요해. 원, 투, 쓰리, 포. 인천시 방세계 1억 미만 전셋집. 이걸 다른 시간 할 것 같아. 방세계 1억 미만 전셋집. 가봅시다. 네. 어지럽네, 저거. I'm leaving tomorrow. 이제 인천시 계양구. 계양구가 서울로 그 들어가기가 제일 좀 가까운 곳이에요. 계양구가 서울하고 좀 더 가깝죠? 그렇죠. 계양구.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뢰인의 친정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가 돼 있고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고. 지하철역이 있습니다. 너무 좋아. 지하철역을 따지니까 더 좋네, 여기. 공원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. 제가 좀 주변에 공원 같은 것도 있어요. 일단 조건은 그냥 뭐 완벽하네요. 오늘 볼 집은 여기입니다. 자, 벽돌이 깨끗해. 집 좋잖아요. 예쁘고. 여기요? 예. 유치원 아니에요? 유치원 같은데? 약간 유치원 건물 아니에요? 벽돌 있고 뭐 아치형 봐요. 이거 뭐 울타리까지 참 귀엽다. 귀여워. 되게 아기자기한 건물이에요.